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키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집으러 가면 바로 믿음을 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성과 과학과 지성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과학과 지성을 초월한 그 어떤 능력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려면 논리를 주장하거나 이성을 주장하거나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아라고 말하면 많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존재하는 사물을 알아내고 그 물질과 물질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닌 하나의 개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때문에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미래의 꿈을 꾸고 어떤 것을 바랄 때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를 만들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눈에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논리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암이 깊음 속에 있는 그 무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며 그 빛이 떠나가고 아름다운 빛이 비추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이나 아니면 구제나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축복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 한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 믿음이 크고 어떤 적고 믿음은 깊고 낮고 여러 사람마다 여러 종류 여러 색깔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졌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뭐냐면 믿음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은 생각의 사물이고 행동은 생각의 결과인데 여러분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생각할 때 이성과 지성의 기반을 두고 생각하면 어제의 삶의 털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없다고 하면 없게 되고 있다고 하면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고백합시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거나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등학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고등학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 어쩌면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딱 열자마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호랑이 담배 피웠던 시절도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유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Believing is seeing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인정했어도 증거, 현상이 없으면 그건 허구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믿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중심을 여러분 중심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세상은 visible world 하는 이 눈으로 가시적인 세계가 어떤 물질로 인하여 발전됐거나 아니면 진화되었거나 개발되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자연과 사물들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세상 창조에 관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창조의 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가라사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능력 무형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니까 유형의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곧 존재이며 믿음이 창조이며 믿음이 미래인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외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입혀준 외투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믿음의 결과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아름다운 내일을 살고 싶고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내면의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작은 믿음을 큰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의심하는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맨날 그럴까 아닐까 될까 말까 쩍쩍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딱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량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외면하시거나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였어도 응답받은 결과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저도 알고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 기도해놓고 의심 안 한 적 있습니까? 돌아서면서 의심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쓸쓸한 눈물이 왜 자리하는데요? 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절망이 왜 있는데요? 낙심이 왜 있는데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하나, 우리의 삶에는 기쁨보다 낙심이 더 많고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고 이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는 것 가지고 싸워본 적 없어요. 돈 가지고 싸워본 적 없고 사역 가지고 싸워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흥분된 가슴으로 분노하며 그들을 질타하고 꾸짖으셨던 내용을 딱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이 믿음이 없는 이 폐의 간수체되어 내가 언제까지 참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말하며 믿음 없음을 답답해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었고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인생에 노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에 쌓여 계신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슴이 떨리고 내일이 불안하고 두렵고 돈 없으면 두렵고 일 잘못되면 두렵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걸 답답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만 달릴래?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집사만 될래? 언제까지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래?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바처럼 여러분이 머리에 담고 있는 지식을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우울한 삶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가난한 삶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병들어 휘청거리는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실패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일으켜서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지는 성공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걸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나은 내일, 더 행복한 가정, 더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훌륭하게 자라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말 바꿔야 되고 눈 바꿔야 돼요. 맨날 거지 같은 거지만 거지들은요 왜 거지냐면 거지 같은 것만 보니까 거지야. 절대로 높은 이상이 없어요. 대문 열어서 누가 바가지에 밥이나 한 그릇 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가슴 속에 민족을 걱정하고 이웃을 걱정하고 동네를 걱정하면 거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혹여 오늘 교회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좀 마음이 울쭉하고 인생에 뭐 특별한 일이 없나, 전쟁이나 턱 터져버리면 좋겠다 이런 망할놈의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오늘 주님이 아름다운 내일을 주실 걸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도 최고의 삶은 온다. 여러분, 절대로 광야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광야교회가 있어요. 정말 광야교회 갔더니요 그 현실이 광야더라고요. 맨날 싸움이고 멀게 없고 아이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산속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 산속에 있다 보니까 눈이 오면 3개월 동안 밑으로 못 내려간다는 거야. 근데 양식이라는 거 고구마 조금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고구마만 삶아 먹었는데 그것도 뚝 떨어졌어. 일주일을 애들이 굶겨놓으니까 금식 아닌 굶식을 한 거야. 굶식을 정하니까 애들이 엄마 배고파. 근데 할 짓이 없으면 애를 6명이나 낳았어. 세상에 교인도 없고 강약교회인데 애는 6명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요 이런데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배고파가지고 밤에 눈 속에 갇혀서 초가집 다 혼자 외딴 섬처럼 거기 갇혀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 좀 먹여주세요. 이랬더니 세상에 새벽에 일어났더니 너구리가 마당 앞에서 죽어 있더란다. 그래가지고 너구리 삶아 먹었다잖아. 여러분, 우리는
광야교회가 아니고 Promised Land, 꿈의 동산, 약속의 땅, 천국, 축복의 땅, 가나안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 다니면서 구질구질하게 살면 그건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고백합시다. 광야를 버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비결이 뭡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가나안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광야길 빨리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가나안은 행복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뭐냐면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내일을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정말 바랄 게 없으면 얼굴에 주름기 사라질 것이라도 바라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거라니까. Expectation, 기대감 말이야. 믿습니까? 남편을 바라보고 맨날 구질구질하게 아이고 나 어쩌다가 재수없이 이런 남편 걸려드린다 이러지 마면 안 돼. 그게 은혜가 떨어지 뭐냐. 아무리 훌륭한 남자도 감사치를 못한다니까. 최영주한테 물어봐 감사하는가.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하시고 우리 남편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실 것이며 우리 남편을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꿈을 꿔야지. 할렐루야. 아무리 술에 취해가지고 개망나니 같은 남자가 그냥 맨날 그렇게 보이던 내일이 안 보이는 남자더라도 술에 막 취해가지고 코를 드릉거리고 주무실지라도요 통성으로 한번 기대해보세요. 맨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술을 끊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정신 차릴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나 우리 남편을 믿었습니다. 우리 남편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은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걸 매일 해보세요. 남편이 기분 나빠서 술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식들 보고 맨날 아니 우리 새끼야 네가 내 새끼냐 네 새끼냐 이러면 안 돼. 자식 보고 좋아하고 너는 훌륭한 아들이야 너는 훌륭한 딸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쫙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선도 김홍도 김길도 김국도 도자 우리나라의 네분다 목사님인데 대형교회를 일으킨 네분다 대형교회를 일으킨 목사님들입니다. 감리교회 아주 전설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가 가난한 어머니가 정말 보따리 장사하면서 그 두 내 아들들을 키워놨는데 맨날 새벽기도 일어나면 아이들 주무실 때 머리에 손 놓고 하나님 이 아들 국도는 국도가 되게 하시고 길도는 길도가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국도는 국가적인 힘으로 되고 길도는 길을 닦아두는 거지. 하여튼 목회라도 큰 목회가 되더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바라보는 대로 된다니까. 지금은 그 어떤 지나갔던 어둠이 여러분을 둘러싸 내일이라는 것을 1cm도 안 보이는 절망이 덮여 빠졌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할 걸 믿고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쓰시지 호주머니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현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믿음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옷을 갈아입혀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초가집을 바뀌어서 양옥집 주실 것이고 딛고 바뀌어서 그런 차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잠시라도 여러분이 꿈꾸는 세계에 여러분이 가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안 되면 그거 다 구질구질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라니까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라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50일에 기적만 나오면 분명히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본인들이 그랬어요. 천지 개벽하는 날이라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어둠 속에 갇혀서 내일 없는 절망에서 숨죽이며 그는 새가슴처럼 콩닥거리고 두려움에 쌓여 살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꿉니다. 분명히 바꿉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온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본문 4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아이고 그 사람 그거 참 잘 죽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잘 죽긴 잘 죽어도 그 죽고 난 뒤에 좀 아름다운 향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남기는 족적이 꽃밭이 되어야지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생존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생은 꽃씨를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잡초를 뿌리고 가는 사람은 그가 지나간 뒤에는 잡초밭이 되지만 꽃씨를 뿌리고 지나간 사람은 그가 지나간 뒤에는 꽃밭이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꽃밭을 만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잘 드림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의인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을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제사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요, 노력이 아니고 진리는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제사는 짐승을 잡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사면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제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라는 의미로는 같을 수는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에 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뭐로 정결하게 된다? 율법은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뭠이 없다? 사함이 없다. 그런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에 사함이 없고 제사를 실패했고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 언약을 따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고 은혜를 입는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구약시대에는 끝없이 율법시대를 통해서 끝없이 뭘 지켜왔느냐? 제사를 지켜왔어요. 수 없는 짐승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둘째 아담이 오면 그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아사셀 양이 되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할 것을 예언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었기에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는 거지.
예배, 우리는 이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예배 제사에는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지만 신약에 와서 예배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멘. 자 여기에서 핵심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God is spirit.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spirit and truth라고 해서 영과 진리로. 이 말씀 뭐냐면 예배할 때는 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거지만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 성령과 진리로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 없이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만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데 왜 경이로움이 기쁨이 환희가 없을까? 그것은 뭐냐? 영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제가 있는데 만남이 있는데 기쁨이 없겠어요? 만남이 있는데 환희가 없겠냐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외면하고 드린 것은 의식입니다. 실패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예배를 버리고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어떤 일이시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안 받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의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놈한 분위기 만들어내요. 두근을 쓰게 만들고 강단을 높이고 화려한 가운을 입고 장식을 하고 이거 다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디 위에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는 뱀물 위에서도 말씀을 전해도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라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living spirit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께 예배하려면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진실한 예배임을 믿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에녹의 이야기인데 5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 옮기심을 다시 보시. 아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딘가 옮겼단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감뿐만 아니고 의식적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해 보려고 여러분보다는 1%는 더 노력하지 않겠어요?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런데 전혀 저 자신에 대해 너무 실망스러워요. 밥 먹을 때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 밥 먹어야지 할 때 음식이 딱 들어가서 맨 씻기만 하면 밥맛에 취해가지고 주님 잊어버린다. 운전하면서도 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여 쭉 하다 보면 옆에서 끼어드는 사람 기분 나빠져 시기질 내다가 주님 잊어버리고 일하면 일 때문에 잊어버리고 정말 한 시간도 여러분 웃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고백합시다. 여러분 정말 기도 시간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은혜 안 받으면 5분도 집중 못한다. 주여 이러고 할 말이 없어.
벌써 내 가슴과 내 머리에는요 잡념이 싹 들어와 있어요. 그놈의 새끼가 와 있다 이 말이야. 이거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물론 24시간 주님만 생각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살겠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300년 동안은 세상으로 안 나갔다 이 말입니까? 이 말 아닙니까? 300년 동안은 예배 한 달 동안 안 나, 교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말이 그 말인가?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신앙생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전과자들 많습니다. 교회 한 달 빼먹은 사람도 많고요. 또 일주일 빼먹은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 10년 동안 놀다가 왔대. 나는 돈이나 많이 끌고 왔느냐 했더니 거지돼서 와더라. 여러분 절대 주님 떠난 곳에 축복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인생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300년을 동행했단다. 옆에 분들 보고 300년은 고수하고 3년이라도 해보시다. 3년도 안 되고 아니 3일이라도 좀 해보시라니까. 내가 어떤 집사님 보고 기도를 해서 기도 좀 하라고 딱 가서 보냈어. 가서 금식도 좀 하고 이랬더니 자기 마음으로 죽어도 3일 한다 하고 가가지고 그 사람 내보다 더 못해. 하루 반 만에 내려와 버렸어. 죽어도 못 굶겠다는 거. 그래 배가 고파서 내려왔대. 그래가지고 뭐 너무 30년, 300년입니까? 300년 살지도 못한다. 주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녹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첫째로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안으로? 자,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임재의 관계인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이렇게 이론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말도 안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어요. 머리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어?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교회 다니죠. 머리로만 판단하고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머리가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이 믿음이고 임재로 착각한다 이 말이 전혀 다른 것이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임재고 임재가 있어야 동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놀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걷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게 결혼이잖아. 그 사랑이 좀 식어가서 문제지. 어? 그게 결혼이잖아. 결혼인데 바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동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교제의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면 예배가 행복해야지. 기도가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찬양이 행복해야죠. 그런데 그 행복이 없는 것은 뭐냐 막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격적인 필링이 없는 거야. 할아버지 보고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어떤 아나운서가 그래서 할머니 손 한번 잡아보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는데 할머니가 할머니 보고 오늘 할아버지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삐쩍 마늘에 빠진 통나무네 이런다니까. 왜 그러냐면 감정이 죽어버렸어. 무슨 뜻인지 이해 못. 왜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뭐냐면 이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전투애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만져도 통나무고 말려 빠진 껍데기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바글바글바글바글 끓으면요 손을 안 갖다 손톱만 갖다 대도 전기가 온다?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동행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강요되지 않는 꿈의 일치. 즉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지간에도요 있잖아요. 좀 달라도 살 수 있어요. 기호 달라도 살 수 있고 취미 달라도 살 수 있는데
정말 같이 못 살 때 어떤 때냐면 꿈이 다를 때, 뜻이 다를 때, 전혀 가는 길이 다를 때 못 살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뜻이 같아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 가난 교회를 제가 한 번씩 이런 공적인 예배 말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 집회를 이럴 때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비전누리가 되어라고. 비전, 여러분, 우리 송도 가난교 오셨으면 우리가 선교 지향적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운 교회다 보니까 선교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선교에 전혀 관심도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별로 행복하지 않아. 꿈이 같아져야 됩니다. 제가요, 조금 사담입니다만은 같이 공부했던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선교한테 저도 좀 데리고 가라고.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모르게. 그럼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불이 막 죽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보고 선교하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외국에까지 퍼주느냐고 이러더래. 그럼 예수님이 할 짓 없어서 퍼주러 세상에 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할 짓 없어서 퍼주러 대한민국에 왔습니까? 조선에 왔냐고요. 여러분, 그건 경제 논리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성교는 생명입니다. 때문에 꿈이 같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에녹이요, 300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산채로 데리고 갔는데, 나이들을 보니까 그 당시는 천세 시대입니다. 아담은 930세 살았고, 셋은 912세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게나는 910세를 살았고, 말랄렐은 895세를 살았는데,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0세를 살았어. 자기 아버지는 960살을 살았는데 에녹은 몇 살 때 끝났냐? 365세 때 하늘나라 올라가 버려. 반도 못 살고 가버렸어. 여기에서 뭘 추론할 수 있느냐? 주님 사랑하면 빨리 죽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니까, 아이고, 나 주님과 동행하면 살다가 가면 어떡해. 그 생각하지 마셔. 300년 사는 것도 지겨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세상보다 천국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보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빨리 데리고 갔을까? 정말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리 나와. 본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 나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 안 되고 불가능한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나 여러분이 했거나 했거나 그런 거예요.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면 말씀은 이해되는 것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로 순종한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자 여기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까지 너무 좋잖아. 아멘 합시다. 이까지 여기만 말하면 아멘 할 거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솔직히 현실로 한번 갑시다. 지금 다 인천에다가 집 지어놓고, 인천에다가 사업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는데 오늘 딱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디든지 가도록 어디든지 가라. 일단 보따리 싸고 나오라 이러면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만 아멘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느냐? 이 말씀은 어이구 나 교회 다니면 안 되겠네. 교회 다니면 형제 자매 친척 다 버리고 또 떠나라면 어떡하나 이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을 빚어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우상의 가정이었어요. 그 자리에 그 동네에 내버려 두면 아브라함이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으니까 믿음의 땅을 떠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찾아가면 안 돼. 명예를 찾아가면 안 돼요. 아니 이걸 목사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한 노자의 이야기로 들으세요. 여러분 돈을 찾아 명예를 찾아 세상을 찾아 길을 났으면 그곳에 절대로 축복도 없고 행복도 없고 성공 없어요. 다 잃어버린 허탈함과 공허함만 얻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첫 단추가 뭐냐면 어디 가야 믿음 생활 잘할까? 어디 가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느 교회를 가야 어느 도시에 가야 무슨 직업을 가져야 신앙생활 잘할까? 여기에 기초를 두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따라갑니다. 근데 돈이 잡혔냐고요. 좋은 환경 직장 따라갑니다. 그곳에 절대 오아시스 없어요. 믿음을 따라 척박한 골짜기라도 내가 지금 내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의 편안한 삶이 있어도 그걸 버리고 광야 속에 뛰어들어도 그곳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곳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왜냐? 믿음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창대해지고 민족이 뛰어나게 되고 큰 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가 축복이 될 거라 하잖아. 믿음을 쫓아가면 돈이 와서 복이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되어 돈이 올 거라 이 말입니다. 네가 복이 되어 사업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어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요 안 됩니다. 아담이 딱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좀 더 준다고 주일날 근무하는 직장 가지 말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안 된다니까. 굶어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턱 털고 일어나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죽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여 믿음을 지켰냐면요. 보세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인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 안 돼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5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86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애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가 막히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맞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남자들 대답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맞지. 부인은 달라도. 아멘. 왜 여자들 뭐 입이 좀 튀어납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어. 하여튼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여러분 내가 솔직히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다 늙어 빠진 할머니한테 난 것보다 몸종 아주 파란 아주 아가씨 같은 젊은 여자한테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건강하겠어. 아유,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너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아, 현실이잖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저기
14년,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거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본처, 내가 약속의 아들, 너 본처 누구? 사라를 통하여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서 딱 낳았는데 이삭이 낳았잖아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15살 때 이삭이 1살이잖아. 그런데 점점 자라는데 이스마엘은 17살 되고 이삭은 2살 되고 18세고 3살 되고 이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두드리패는 거야. 학대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봅시다. 사라가 그 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난리가 나는 거야. 나 집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깨러와.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이게 이스마엘 편들 수 없고 이삭 편들 수도 없고 세상에 사라 편들면 하갈이 난리. 얘는 원래 후처가 무섭습니다. 하갈이 막 깽판 치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막 쑥대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아브라함아 너 집도 많고 땅도 많으니까 조금 팔아가지고 다른 동네에 저 서울에다가 사라 몰래 집 한 채 사주고 먹을 거 주어서 가서 분갈을 시키라. 이거를 뭐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광야에다가 내 쫓아버리는 거. 죽을지 살지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 이보세요. 물병에 물 한 병 주고 빵 몇 조각 딱 주고 싸서 광야로 내 쫓아버립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남자분들만 한번 물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손들.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냐고. 주민 좀 잘라봐. 남자분 얼굴 좀, 주민 더, 말거리 가시네. 좀 더 잡아 땡겨봐라.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십시다. 자, 나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할 수 없다. 이건 우리 가나안교회 스타일이 아닌데요. 가나안교회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나 노를 부빙하십시다. 어? 내가요. 제2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김준규 장로님 10시 예배 때 물어봐서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못하겠습니다. 이랬더라고. 그런데 뭔 놈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 여기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두려움에 쌓여 통곡하며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결과에 대하여 논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문제는 더 이게 있어요. 그까지만 해도 어려운데 이스마엘도 쫓아냈다? 이제 누구만 있어요? 이삭만 있어요. 이제 이삭이 한 서너 너덟 살 때니까 얼마나 귀엽겠어. 그래서 이삭 데리고 막 살았어요. 잘 때도 새끼줄 묶어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발에다가 묶고 잠자고 다닐 때 손잡고 다니고 업어 다니고 정말 귀하게 키워가는데 어느새 이삭도 10대가 지나서, 좀 이렇게 한 16, 17살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 또 나타나셔. 나 그 하나님 좀 제발 그만 나타났으면 좋겠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아브라함아, 또 아브라함이 간띠가 속이 간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게요. 상상할 수 없는 말. 아브라함아, 네 이스마엘 쫓아내 잘했다. 내가 축복을 줄게. 이게 아니고 네 이삭, 그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삭을 묶어가지고 각을 떠서 죽여서 씻겨가지고 제단 위에 올리고 불태워서 죽여 번제로 드리 이 말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실어증에 걸렸어요. 왜냐? 아내에게 말 안 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루라도 고민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성령의 감동이라면 즉시 순종해야 그게 순종이고 가능하지, 이게 맞나 안 맞나 가능하나 안 가능하나 따지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왜? 사라 깨기 전에 가야 돼. 영감 어디가? 이러면 큰일 나니까 일찍 일어나 이삭 싹 빼내가지고 종 하나 짐 지우고 싹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너지는 것 같음 침묵하며 모리아 산을 그것도 3일길을 걷는데 아버지가 너무 침울하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나무와 기름과 불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들었을 때 제 생각 상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온몸이 녹아내리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을 거야.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가 묵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이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너가 내 앞에서 너 아들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크하는 거야. 뭐가 뭔지 그 체크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네 마음속에 내가 전부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욕심쟁이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마음에 내가 전부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삭보다 더 큰 것을 줄 테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마라. 세상에게 마음을 두지 마라. 믿음이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어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후대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